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제주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도내 새마을금고들은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을 달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.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도 내 새마을금고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산 규모를 지닌 노형 새마을금고. 창구마다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. 하지만 금고 직원들은 이른 오전부터 고객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뺍니다. 제주도는 상당히 또 건전하고 국제에 비해서 또 이게 몇몇 일부 금고에서 부실대출 나가서 표준대 보는 거지. 또 다른 창구에는 문의 전화가 실세 없이 걸려옵니다.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요 며칠 사이 제주에서도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. 한 고객은 직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이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부 예금을 해지했습니다. 제주도의 여파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렵게 안 먹고 안 입고 쓴 돈을 이제 여기다 맡겨놨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.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체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면 사실은 고객님들만 손해를 보시는 것이죠. 그거는 안전한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. 정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인 6%를 웃돌자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도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.84%로 이번 정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주도 42개 금고에는 전부 1, 2등급에 해당하는 우수, 양호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,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등 이용객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